네, 이데일리 TV입니다. 바이오니아, 지니뮤직, LG하우시스, HMM, 한컴, MDS, 카카오게임즈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HMM, JYP 엔터테인먼트, LG 이노텍, 현대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카카오게임즈, 쇼박스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매일경제TV는 부각약품, 카카오게임즈, 네오위즈, 한국조선해양, JYP 엔터테인먼트, 케이스트, 진매트릭스까지 올라왔고요. MTN은 LG화학, 바이오니아, 카카오게임즈, LG하우시스, 진매트릭스, 한화시스템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네, 오늘 장에서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종목 분석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부터 확인할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방송 4사가 다 언급을 하고 있는 카카오게임즈. 예. 최근에 펄어비스도 그렇고 카카오게임즈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는 컴투스 같은 종목도 모멘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모바일 게임 섹터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순환매가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쵸. 소외가 되는 종목도 있고 또 가는 종목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카카오게임즈들 일단은 오늘 첫 번째 종목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에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한번 좀 언급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저는 게임을 잘 안 해서 이 역할 수행 게임이 어떤 건지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게 어떤 게임인지 해본 적도 없고요. 예.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게임즈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어떤 통계라든지 이런 뭐 자료를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 오딘이라는 게임이 6월 29일 날 정식 서비스가 진행이 됐고 첫날 매출 70억 정도 기록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앱마켓에서 구글이랑 애플 쪽에서 앱마켓 쪽에서도 1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 이슈로 상당히 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간만에 이런 그 신규 게임이 나오게 되면서 매출이 발생되고 있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으로 주가 급 반응을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 지난주 금요일에 24% 급등, 오늘도 장중에 지금 한 16% 급등하고 난 다음에 지금 8%인데 네, 한 이틀 동안 넘게도 급등해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틀 동안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게 맞나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예.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억눌려 있다가 어떤 핑계거리가 하나 나타나니까 그냥 화산 폭발이라든지 그냥 팍 터져나와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종목들의 특징이 이렇게 그 폭탄 돌리랄까요? 이런 현상처럼 갑자기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종목 상점 많이 나타나는 거 대표적인 메타버스 이런 종목들이 급등 현상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오늘도 오늘 장에서도 네, 한컴 DS가 다음에 다룰 종목인데 예. 이런 종목도 지금 상한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만큼 시장에서 할 만한 종목이 없고 그리고 이미 이 또 부각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도 다음 탓을 기다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그만큼 종목에서 갈증이 투자자뿐만 아니라 시장도 마찬가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런 현상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처음은 아니고요. 이게 예를 들면 예전 넥슨 GT라는 종목을 한번 예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이 넥슨 GT라는 회사가 X라는 게임을 출시를 하게 되면서 과거에 또 급등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 2017년 9월 달입니다. 2017년도 9월 달로 한번 가보게 되면 요 넥슨 GT가 이 X라는 게임을 출시했고 지금 화면을 보시면 언제냐면 지금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요 구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지금 제가 표시해드린 건 요 구간인데 요 구간이 현재 2017년 8월 달부터 2017년 9월 달까지 상당히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때 당시에 넥슨 GT도 이 X라는 게임을 출시하게 되면서 이 마찬가지로 그 소위 말하는 구글 플레이 앱마켓에서 1등을 하게 되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리니지 매출을 제꼈다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도 오딘 게임이 리니지 M과 리니지 2M에 대한 매출을 뒤집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공통점을 보게 되면은 어찌 보면 이 카카오게임즈도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넥슨 GT의 사례를 참고하시면서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대비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 넥슨 GT가 지금 8,000원에서 19,000원까지 가게 되면서 더블 이상의 250% 정도 수익이 났는데 지금 카카오게임즈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일단 단기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어제 지난주 금요일날 지금 24%까지 급등하고 난 이후에 네. 오늘 현재 장중에 16% 그리고 현재 8%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전일 대비 현재 거래량이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 쪽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중요한 건 이 7월 2일날 고가인 7만 1,600원 이상의 가격이 유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네. 고가 놀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7월 2일날
종가인 7만 1000원 위에서 주가가 움직여주게 된다면 5일선과 이격을 줄이게 되면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져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윗꼬리가 달렸다고 해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틀 정도는 충분히 쉬어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이틀 동안 쉬어가는 과정 속에서 5일선 이격 5일선과 이격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한번 매수 타이밍을 노려본 게 좋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7월 1일 날 발생됐던 이 거래량만큼은 아니겠지만 전일 음봉 거래량을 뒤집는 거래량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N자형 상승 2차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단기 변동성이 조심을 하게 되면서 매수 타이밍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잡아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이렇게 급등력이 나타나는 종목을 보면 지금이라도 추격 매수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리스크. 네. 언제든 눌림목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급등했으면 또 쉬어가는 틈이 있으니까요. 그때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신작 흥행감으로 8% 넘는 급등력 나타내고 있네요. 부동의 1위 리니지까지 또 제쳤다고 하네요. 함께 또 신작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이 아까 한컴 MDS라고 하셨죠. 예. 요새 그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게임 플랫폼과 많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 플랫폼하고 게임 플랫폼을 연결시켜서 모바일 게임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에서 얘기를 못 드렸는데 2022년도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으로 모바일 게임이 선정이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모바일 게임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그 아시아 게임 정식 종목 그리고 이재명 테마 쪽이 아직 부각되지 않은 부분인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 경기도에 추진하고 있는 게 e스포츠거든요. 그래서 그 분당 상평동에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을 내년 3월에 착공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수혜주로서 e스포츠도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한컴 MDS를 좀 말씀드릴 건데 지금 한컴 MDS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현재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사인 프론티스라는 회사를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기업들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미국 쪽에 비해서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들이 상장되는 회사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기존의 한빛소프트라든지 옵티시스, 써닝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쪽으로 그리고 게임 플랫폼 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이 플랫폼과 연관된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미국 쪽 같은 경우 로블록스가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거 외에 유니티 소프트웨어라는 기업이 있어요. 요거는 게임 플랫폼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 플랫폼을 통해서 이 글로벌 상위 94개 회사들이 이 회사의 플랫폼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지금 갑자기 게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임인데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예. 이런 게임들하고 카트라이더 모바일 이런 게임들이 이 회사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 기업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프론티스 같은 경우 이제 상장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넵튠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 플랫폼 회사인 만모식스라는 회사의 지분 55.7%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비상장사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이 만모식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LG유플러스와 콘텐츠 개발을 현재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티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앞으로는 메타버스가 이제 구글 AR 구글 글래스 이런 AR 글래스 쪽으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카오 벤처스, 코리아 에셋 투자 증권 같은 이런 회사들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직까지는 비상장사지만은 이후에는 상장될 가능성이 높은 회사다. 그런 관심을 가지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기존 상장사보다는 좀 언급이 안 된 비상장사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알아봤고요. 한컴 MDS 같은 경우 계속해서 좀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늘 갭상승하면서 상한가까지 지금 치고 올라간 상황입니다. 하지만 급등한 종목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언급드릴게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또 알아봤고요. 세 번째 종목은요? 세 번째는 LG하우시스입니다. 이제 아시겠지만은 기본주택, 공공주택, 뭐 재건축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음 대선에서도 부동산 정책은 뜨거운 화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건설주의 투자 심리 그리고 건축 자재, 외내 외장재 쪽도 네. 예. 마찬가지로 좀 관심을 가진 섹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NX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관련주 좀 묶여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 NX 같은 경우에는 건설회사로 직접 납품을 하는
이 특판 비중 65%입니다. 그러면은 이 공공주택에 이제 기본주택을 건설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주방기구를 직납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 부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림비앤코 같은 경우 차트상 저는 오늘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림비앤코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 욕실 가게, 욕실 건자재, 변기란지 이런 그 세면대 같은 거를 만드는 회사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전체 매출의 30%가 현대, 삼성 그리고 예전에 대림산업 DL 네.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GS 현대 같은 경우는 재개발 쪽 관련해 가지고 재정비 사업 속으로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70%가 소규모 뭐 개인 건설업자이기 때문에 아마 기본 주택 같은 부분을 하게 재개발을 하게 되면 좀 더 수혜가 있을 것 같고요.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재건축 쪽에 상당히 창호 제품을 많이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수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정책적으로도 수혜 모멘텀이 있다라는 의견이시고요. LG 하우시스는 이제 사명이 바뀝니다. LX 하우시스고요. 아직까지는 사명은 LG 하우시스로 되어 있어서요. 장중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2.39% 강세네요. 10만 7천 원대 흐름 확인하시면서 오늘 세 가지 종목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